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시간은 생존의 비밀을 처음 접하게 되는 독자 입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자, 왜 우리는 이 책을 꼭 읽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에서 시작해서 1918년 스페인 독감까지 전염병의 역사를 알아보고 우리의 현 시대를 재조명을 하고 미래를 예측해보면서 왜 이 시대의 화두는 생존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생존의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 저자이신 안경전 증산도 종도사님께서 이 책을 쓰신 그 의도를 숙지하고 그리고 또 전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최대한 잘 헤아려서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잘 전해서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존의 비밀의 그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병난이 크니라. 도전 2편 13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140여 년 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상진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흔히 말씀에는 격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요즘 TV에서 많이 보는 인류학자나 미래학자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진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생존의 비밀은 이 말씀 한마디 나는 병난이 크니라 이 말씀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적혀진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생존의 비밀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고지금 넓을 빡자 오래될 고자 알지자 지금금자 옛일을 널리 알면 오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학이다. 과거의 역사를 알게 되면 현재를 알 수 있고 또 미래에 벌어질 양상에 대해서 가름을 하고 그 대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과거로 떠나는 여행을 가보도록 할까요? 자, 생존의 비밀은 그 첫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병난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에 의한 난이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염병이란 것은 언제 처음 시작이 되었을까요? 자, 윌리엄 맥닐이라고 하는 인류학자 교수님이 쓰신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인류가 수렵 생활을 할 때에도 병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렵 생활을 할 때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결국 말 자체에서 보면 사람과 사람이 있을 때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고 농경 생활을 하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인구수가 증가했다는 뜻이죠. 농경을 해서 인구수가 증가를 해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이 되고 또 농경 생활은 결국 토양에 오염을 가져오게 되고 또 농경을 하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병의 근원이 되는 병균들이 오게 되면서 전염병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생존의 비밀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생지가 곧 전염병이 태동한 곳이다. 자, 그러면은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기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염병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기록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도 2000년 더 전인 5500년 전. 근데 테오부키시는 환단고기
우리의 역사책을 보게 되면은 5대 태후의 환웅의 막내 아들로 나옵니다. 자, 이분이 계셨던 곳은요. 자, 여기가 태후 복희가 계셨던 곳입니다. 지금 요하문명권이라고 해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 그 문명이 나왔던 곳이 이쪽이라면은 바로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태오부키 씨가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있었게 됐었는데 이미 이 당시에 침술이 발명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술이 발명이 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병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염제 신농 씨는 이쪽 서쪽에 더 있습니다. 이 서남 쪽에 위치를 하면서 자리를 잡았었는데요. 5300년 전입니다. 자, 이렇게 신농 씨가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신농 씨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농경의 신이며 교육의 신이며 의학의 신이다. 자, 우리가 먼저 앞서 알아봤던 이론을 보게 되면은 전염병은 언제 생겨요? 농경 사회와 교육이 발전한 곳에서 병이 발생한다. 그 이론에 가장 부합되는 가장 최초의 기록이 바로 신농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신농 씨 시대에 벌써 전염병이 광범하게 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농 씨 시대에 이미 전염병이 발생할 만큼의 발전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론과 기록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고고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고학적으로 인류 최초의 전염병은 언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발굴된 바에 의하면은 인류 최초의 전염병은 시두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시두란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 시두는 오로지 인간만한테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렵 시대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은 동물한테서 온 병이어서 동물과 사람이 같이 감염이 되는 병입니다. 그렇지만 시두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사람한테만 생겨요. 시두균이 동물한테 가면 시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두와 홍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만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발생하면서 최초로 발생한 전염병이 시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시두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두창입니다. 천연두. 옛날에는 천연두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호한 마마보다 더 무서운 뭐 불법 비디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거기에서 호한과 마마 할 때 그 마마입니다. 그게 이제 시두인데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천화가 이게 꽃이 피면서 이렇게 그냥 사람이 병을 앓다가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던 병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던 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인구 밀집형 전염병인데요. 자, 근데 3170년 전 이집트 람세스 그 미라에서 곰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아하, 인류 최초의 전염병이 시두겠구나라는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존의 비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명은 발달한 곳에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당연히 흘러가기 마련이죠. 자, 그리고 전염병은 태고 시대의 문명의 발원지인 동방 땅에서 발병해서 문명의 전파와 함께 주변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데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리장성 밖에서 고고학이 발굴이 됐는데 그 고고학 유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보다 2000년이나 더 앞선 그런 문명입니다. 근데 그 문명에서 그 옥기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 동이족의 그런 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 문물은 중국에 나와 있는 역사서로는 이 문명을 설명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오로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남아 있는 환단곡이라는 책에 이 역사가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들 지금 고조선의 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배달국의 문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아드왕의 문물이
발굴이 되면서 그것은 신화에서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트로이 목마와 관련된 그 내용도 신화라고 옛날에 얘기했어요. 트로이의 유물이 발견이 되면서 트로이의 신화는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수메르 문화도 신화였습니다. 하지만 수메르 문화의 고고학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는 일왕조, 이왕조, 삼왕조의 역사가 됐습니다. 자, 배달국에 대한 얘기를 신화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배달국의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달국의 역사, 고조선의 역사가 이제는 신화가 아닌 역사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배달국의 일대 환웅, 배달국은 18대에 환웅이 이게 존재하셨는데 일대 환웅이 커바란 환웅이신데 5900년 전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이 발견이 됐죠. 그리고 그 밑에 5500년 전에 태오복희 씨가 자리를 잡게 되고 5300년 전 염제신농 씨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서양의 가장 최초의 수메르 의학서가 4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3170년 전 이집트 람세스 5세.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의 역사, 전염병의 근원을 찾게 되면요. 문명의 근원을 찾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두는 인도 아리안의 이동을 타고서 이렇게 온 겁니다. 동에서 서로 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명의 발전을 보게 되면은 아, 시두가 어디서 근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장시간 시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의 후반에서 알아볼 내용이 되는데요. 병난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괴질 병겁이 오기 전 전령자로서 시두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명이 첫 시작과 함께 시두가 발생을 했고 그 문명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시두가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존의 비밀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예, 이해가 가시죠? 예. 자, 다음 얘기입니다. 질병은 문명을 만들어 왔다. 자, 질병이 문명을 만들었다.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자,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는 데는 전염병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상진님께서 하신 말씀, 그 두 번째 말씀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느니라. 도전 7편 34장의 말씀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사에 의한 병난, 전염병에 의한 병난, 인류 역사를 이끌고 가는 두 가지의 문화의 축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전쟁이고 그 한 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이 두 개의 축이 하나의 DNA와 같이 흘러가면서 인류의 역사의 발전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생존의 비밀에서는 문명의 전환 과정에는 전쟁과 더불어 발생한 전염병이 가장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을 멸망으로 이끈 전염병. 자, 2443년 전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 이것은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 얘기입니다. 자, 아테네는 마치 백제 해양 제국과 마찬가지의 그 판도로 해양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힘이 제일 강했죠. 자,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를 하면은 아테네는 해안에 있었고 스파르타는 내륙에 있었던 국가입니다. 아테네는 도시 국가였고 스파르타는 농업 국가 또 유목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훨씬 더 발전됐고 스파르타는 상당히 약소 국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테네는 인구가 밀집이 돼 있었고 스파르타는 인구가 분산이 돼 있었습니다. 자, 스파르타 하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하나요? 정신력 얘기를 하죠. 자, 2002년 우리가 월드컵을 했을 때 우리는 실력이 없고 상대방의 실력이 강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정신력입니다. 스파르타가 정신력을 강조했던 이유는 약소 국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전쟁을 하게 되면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자 전염병은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 발생을 하고 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곳에서는 발생 안 합니다. 당연하겠죠. 사람과 사람이 만남이 있어야지 전염이 되는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스파르타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인구가 밀집됐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엄청난 변수가 오게 됩니다. 아테네의 몰락을 가져온 전염병. 자, 전염병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군사력은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전쟁이 가능할까요? 예. 그 상황에서 지도자인 페리클레스마저 사망을 합니다. 전쟁 중인 지도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치의 대혼란이 오죠. 예. 그리고 자 도덕 질서가 붕괴됩니다. 중요한 건 전염병에 의한 사망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망이 가져오는 공포, 그래서 그것이 사회병리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즉 병란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5년 동안의 역병과 30회에 달하는 전투를 통해서 아테네는 몰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에서는 약소국이 대제국을 이기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생할 때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의 전염병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자, 로마 제국 또한 시두라고 하는 아까 알아봤던 시두라는 전염병에 의해서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시두 또한 출처가 어디입니까? 동양입니다. 자, 그걸 내게 했던 것은 중국에 있던 훈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훈족이 실크로드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시두가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우리가 로마 영화를 보게 되면은 로마 황제들이나 그 시민들이 다 이렇게 실크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크가 로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중국 한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를 실크로드를 통해서 수입을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입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던 시두가 교육을 위해서 훈족을 통해서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르티아에 시두가 돌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원정을 파르티아 원정 그 전쟁을 벌립니다. 거기서 시두가 돌았고 시두에 걸렸던 로마 병정들이 다시 고향인 로마로 돌아갔을 때 로마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시두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요. 그러면서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 붕괴 제1기 그 시작을 시두가 한 것입니다. 시작뿐만이 아니고 로마를 결국 멸망시킨 것도 시두가 멸망시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일이 벌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52년 아틸라 더 훈즈, 훈족입니다. 훈족의 제왕 아틸라가 로마로 진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이 아틸라 제국이죠.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아틸라는 뭐냐면 말을 모는 기마 민족이었죠. 말을 몰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아틸라 제국의 전염병이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우리가 아까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사례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인구가 밀집되지 않는 아틸라 제국에는 시두는 있었지만 시두가 창궐하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로마, 이 로마 거기에 시두가 들어가게 되면서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염병이 발생했으면 여기서 전쟁을 계속 치를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거는 첫 번째 강의 시간 때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 1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을 끝맺게 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시두가 창궐을 하자 아틸라는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는 어떻게 됐어요? 정확히 24년 뒤에 서로마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중해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 역시 전염병의 공격 때문에 쇠락의 길을 걸었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병난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는 사례에 서구 근대 문명을 연 흑사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사병이라는 것은요, 예르세니아 페스티스라고 하는 균이 쥐벼룩에 이렇게 있다가 이 쥐벼룩이 쥐한테 옮기는 거거든요. 그것을 인간한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되게 복잡한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평상시에 이렇게 저 전염병으로 창궐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자, 흑사병은요, 이렇게 화상을 입으면 이렇게 그 종기가 이렇게 물수포가 이렇게 커지거든요. 화상을 입었을 때와 같은 그런 수포 같은 종기가 올라오면서 온몸이 막 온몸에 고열이 올라가면서 사람이 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온몸이 막 곪아가지고 결국은 온몸이 시커멓게 타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흑사병, 블랙 데스라고 하죠. 학명은 패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고 이런 그림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현재 의학계에서는 흑사병을 앞으로 일어날 병난 상황의 모델로 놓고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병난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흑사병, 유럽에서 돌았던 이 흑사병 어디서 왔을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그 정답을 아실 겁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마찬가지로 또 흘러가게 되기 때문이죠. 자, 흑사병의 출처는 웃기게도 중국 운남성에 있었던 풍토병이었습니다. 자, 당시 징기스칸에 의한 원나라가 형성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밑에는 남송 제국이 있었어요. 위에는 몽고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송을 치기 위해서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몽고 황제 뭉케가 군대를 이끌고 운남성으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니 여기에 있는 쥐한테 페스트균이 옮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북경으로 퇴각을 하면서 쥐도 같이 따라가고 페스트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운남성은 보면은 뭐 산밖에 없고 이렇게 황량해요. 그렇지만 북경은 어때요? 대도시에 인구 밀집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오게 됩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이거는 그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와 그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낸 도표인데요. 온난화가 왔을 때 로마가 부흥을 했고, 자, Fall of Rome. 자, 로마가 붕괴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시도가 붕괴했을 때 어때요? 약간의 소빙하기가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캐슬스로 중세의 부흥이 됐을 때도 어때요? 온난화가 왔었다가 그러다가 소빙하기가 급격히 오면서 어떻게 돼요? Black Death. 이 흑사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병원에 환자가 언제 제일 많이 올까요?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가을일까요? 겨울일까요? 가을? 겨울? 예, 답이 없습니다. 답은 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아니, 맞으셨어요. 예, 환절기에 가장 많습니다. 겨울에 왜 없을까요? 겨울은 추우니까 다들 대비하니까 의외로 없어요. 하지만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따뜻한 온도에서 차가운 날씨로 확 변하게 되면 병이 생깁니다. 전염병은 그 병이 사회현상적으로 범위가 커진 거죠. 그래서 항상 인류의 기후변화와 함께 전염병이 오게 되는 이 이치가 패스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 1331년 패스트가 들어오면서 북경 인구가 3분의 2가 사망을 합니다. 거의 다 죽었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자 보시면 이 제국이 징기스칸 몽고 제국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당시에 카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중국과 교역을 하는 그러한 센터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카파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문물을 서양에다가 팔면서 부흥했던 게 베네치아 그리고 이제 비엔나 같은 그런 도시들이 그런 무역을 통해서 큰 겁니다. 그리고 북경에서 돌던 이 페스트균이 군대를 따라서 여기 킵차크 항구이거든요. 킵차크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서양과 몽고와 교육을 하고 있는 그 중심이 되는 도시 카파. 그런데 베네치아 사람들이 이렇게 몽고의 말을 잘 안 듣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몽고에서 이 성을 이렇게 폐쇄를 시켜야 되겠다. 이제 경제 블록을 이제 시키겠다. 지금 말로 얘기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그때 패스트가 돕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전염병이 도니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지도자였던 야니벡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패스트로 죽었던 환자들을 투석기에 놔가지고는 저쪽 카파성으로 휙 하고 집어 던져놓습니다. 이 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 밀집이 되어 있던 이 성안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패스트가 순식간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됐죠. 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뭐 한다고 해요?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하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노바 상인들의 배를 따라서 저희가 카파인데 상인의 그 배가 이제 쭉 가면서 들른 곳마다 패스트가 그냥 전파가 되면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사망합니다. 오케이. 자, 1947년 요만큼, 48년, 49년, 50년, 51년 몇 년 안 돼서 유럽이 쑥대밭이 됩니다. 자, 패스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패스트의 영향을 알아보게 될까요? 1번, 먼저 교회의 권위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중세는요, 교황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직자도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신과 같은 존재들이 패스트 앞에 무기력하게 죽는 걸 보면서 같은 인간이구나. 그리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도시정부가 이제 대두를 하게 되는데요. 교황청은 패스트는 하나님의 천벌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도시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뭔가 매개하는 물질이 있다 해서 항구마다 들어오려고 하는 그 배를 다 차단을 합니다. 최대한의 그 대비를 위한 노력을 했고 그러한 모습이 민중들의 호응을 받아가지고 도시정부들이 대두하기 이게 인정을 받으면서 도시국가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세속 언어가 등장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는 성직자들이 모든 관공서 문서까지 다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쓰는 라틴어를 공식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를 아는 성직자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공서에서 뭐 글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라틴어를 아는, 잘 아는 어르신을 찾아가가지고, 어르신, 여기 있는 이 성경을 우리 독일어로 좀 번역해 줄 수 있으세요? 우리 이탈리아어로 좀 번역해 줄 수 있으세요? 우리 프랑스어로 좀 번역해 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서 성경이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관공서 문자도 라틴어가 아닌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세속 언어로 적게 되면서 국가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동양과 다르게 서양에서는 국가의 개념이란 게 별로 없었는데 패스트가 오게 되면서 그러한 의식이 깨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든지 심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왜 살고 있으며 왜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고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의 전환이죠. 의식의 개벽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유명한 르네상스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인본주의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종교계에 계신 분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패스트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소는 누가 키우고? 그쵸?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노동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사람 보고 이제 불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요? 안 가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돈을 줄 테니까 와서 좀 일을 해다오. 해서 임금이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한테 있었던 그 부가 농노들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뒤에 부르주아라고 하는 계층들이 나오게 되는 그 단초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알고 있는 서유럽의 유럽의 그 계몽주의, 제국주의가 나올 수 있는 바탕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전쟁이 아닌 전염병. 그래서 나는 병량이 큰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흑사병은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유럽의 중세를 막 내리고 근세로 이행하도록 인류 역사의 행로를 바꾸어버렸다.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주도해서 가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알 수 있었던 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함께 발생을 해서 전쟁을 끝맞고 더 나아가 문명의 전환을 가져오는 원동력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휩쓴 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지님께서는 이 시도는 천자국이라야 들어오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시도는 그 당시의 대제국인 천자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와서 예전의 제국을 문 닫고 새로운 제국의 문을 여는 제국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미, 중미 얘기를 할 때는 마야, 잉카, 그리고 아즈텍 얘기를 하죠. 근데 저도 맨 처음엔 어디가 어딘지 잘 몰랐거든요. 자, 여기 멕시코 있는데 여기가 아즈텍이고요. 멕시코 밑에 있는 데가 마야고요. 여기 이제 남미 이쪽으로 쭉 내려가는 요 부분이 잉카입니다. 자, 중남미 아즈텍 제국의 멸망. 지금의 멕시코 시티가 있는 그 아즈텍에 그 대제국이 있었거든요. 자, 아즈텍 엠파이어라고 적혀 있죠. 제국입니다. 근데 당시 스페인의 꼬르테즈라고 하는 사람이 군인 600명을 데리고서, 이게 놀라운 일이죠. 군인 600명을 데리고서 아즈텍에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전쟁 때는 당연히 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즈텍의 군사가 지금 코르테즈의 군사보다 30배나 더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대패를 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힘을 빌려가지고 두 번째 침략을 하는데 두 번째 침략을 했을 때는 전쟁은 고사하고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스페인의 그 군사한테 있었던 그 시도가 아즈텍이한테, 아즈텍 국민들한테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이미 그들이 갔을 때는 그냥 시체를 밟고 가는 수준으로 완전히 전멸당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간개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16세기 에스파냐 군대에서 옮겨온 천연두로 인해서 1518년부터 1531년까지 아즈텍 원주민의 3분의 1이 사망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는 좋게 표현해서 3분의 1이 줄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의학에서 얘기할 때는 스페인 군인들은 시도를 알아서 면역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즈텍에는 아즈텍의 그 백성들은 한 번도 시두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몸에 면역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치사율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면 베리올라 헤모레지카, 거의 치사율 100%에 가까운 그 무서운 시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극악한 경우에 그 수가 발생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90%의 원주민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즈텍 제국은 외계인에 의해서 붕괴된 게 아니고 이거는 스페인이 가져왔던 시도에 의해서 마마 두창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미 잉카 제국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은
스페인 장군 피사로가 전쟁을 이제 하러 들어갔었는데 뭐 들어가는 족족 뭐 백전백승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러 가게 되면은 벌써 그냥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잉카 왕과 잉카 계승자들도 다 사망하고 장군들도 사망하고 시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미 남미를 봤습니다. 이제 북미 미국 인디언의 몰살. 이미 1620년 청교도가 미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시두가 돌게 됩니다. 그리고 아즈텍과 잉카에서의 마찬가지로 많은 인디언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자랐든지 시두 묻은 담요를 인디언들한테 일부러 배포를 하죠. 생화학 전쟁인 거죠. 예. 그래서 인디언들을 다 몰살시키고 자, 면역력이 없었던 미국 내 토착민 인디언들은 거의 다 멸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는 거죠.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단지 하늘의 천벌을 받았다고만 생각을 하고 죽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거기 있는 노동력을 뺏기 위함입니다. 위함입니다. 그런데 시두로 사람이 인디언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있는 미국의 흑백의 문제도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시두 신장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시두 신장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자, 이 책이 폭스 아메리카나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원래는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로마의 영광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 그걸 팍스 로마나인데 좀 약간 웃기게 폭스. 폭스는 스몰폭스. 그거는 이제 천연두, 두창, 시두거든요. 시두에 의한 미국의 영광이다 해서 여기 보면은 이 군사들이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보면 The Great Smallpox Epidemic of 1775년에서 1782년까지 독립전쟁을 할 때 이 전쟁 뒤에 시두 신명이, 시두 신장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두라고는 이 시두 신명에 의해서 형성된 나라다라는 것을 이 책 표지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유행 그리고 그 이후. 자, 그런데 그 시두가요, Smallpox is dead. 서양의학의 그 백신 사업에 의해서 그 무서운 시두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 현대의학은 우리 몸에 기생하면서 해를 끼치는 미생물 병원체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한 듯 했습니다. 제가 의대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아, 이제는 전염병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만성질환만 남는 그런 시대로 들어간다는 이 장밋빛 희망을 갖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1980년, 90년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팬데믹 플래닝, 대유행을 대비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됐습니다. 자, 과학과 인간의 지혜가 고도로 발달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더 강력한 기세로 전염병이 인간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자, 그것은 인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래서 보면 이 인구표인데요. 인구가 올라가다가 여기 정체가 됐던 시기가 500년 이때입니다. 이때 뭐가 발생했습니까? 로마가 뭘로 망했었죠? 시두로 망했었죠. 전 세계에 시두가 돌면서 인구가 증가가 막혔었죠. 그러다가 다시 온나라가 오면서 인구가 또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구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 시기가 있죠. 이 시기가 언젠가요? 아까 알아봤던 패스트죠. 패스트가 돌았을 때. 그러면 인구가 쭉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때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인구가 많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 여파는 어느 정도의 여파가 될까요? 이제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는 거에와 비례해서 자, 1년에 25억이 인구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24시간이면은 지구를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에어플레인 바이러스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죠? 그리고 지구촌의 전쟁입니다. 자, 지금도 지구촌에는 전쟁이 하루도 그칠 새가 없습니다. 과거의 선례에서도 알아봤듯이 전쟁이 발생하면 뭐가 발생을 해요?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전염병은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문명의 대전환기입니다.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전염병은 문명의 전환의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문명이 전환을 하려고 했던 시기는 항상 과거의 세력과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두 세력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전염병은 문명의 대전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어떤 세상입니까? 문명의 대전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가 붕괴됐습니다. 자본주의는 얼마 안 있어서 붕괴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직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명의 전환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전염병의 범위가 너무나도 커져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전염병의 그 세계사 차원에서 문명의 전환 속의 질병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현대로 오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여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더 큰 병난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문명의 대전환 속에 병난은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거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이 책 뒤에 살펴볼 이 천지의 그 변화섭리, 아눈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인류에게 처음으로 밝혀주신 우주 일련의 큰 틀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가 겪게 될 이 병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명의 전환이 아니라 천지의 자연 질서가 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병난이 크니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소 생소한 말씀이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네.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